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이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애플의 최근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M2 칩을 사용한 맥 모델의 내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4개의 M2 칩이 탑재된 최소 9개의 새로운 맥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중인 새로운 맥 시스템의 경우 M2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가 있으며 여기에는 8개의 CPU 코어와 10개의 GPU 코어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출시된 맥북 에어에는 8개의 GPU 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 미니와 보급형 맥북 프로도 있다고 합니다. M2 프로 및 M2 맥스 칩이 탑재된 14인치형 맥북 프로의 테스트 로그에 따르면 M2 맥스 칩은 12개의 CPU 코어와 38개의 GPU 코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맥 프로도 테스트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맥 스튜디오에 탑재된 M1 울트라의 후속 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M1 프로 칩이 탑재된 맥 미니도 테스트되고 있으며 맥 미니의 M1 맥스 버전의 테스트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맥 스튜디오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시 가능성 부분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맥북 에어 및 보급형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의 경우 올해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새로운 맥북 에어는 더 얇은 프레임과 맥세이프 충전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1 울트라 이후 M2의 등장이 예상되었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맥 프로는 M1 울트라 후속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아마 곧 베일을 벗게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제품 리프레시 간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공정 수율 조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비꼬았었던 TSMC는 3나노 공정 중 하나인 N3E 노드의 양산 시점을 2024년에서 2023년 말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루머로 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예상보다 높은 수율을 보임으로 인해 양산 일정을 더 앞당겨 빠르면 2023년 2분기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TSMC의 N3E 노드의 첫 고객은 애플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 인텔과 퀄컴도 TSMC의 N3E 노드의 첫 고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TSMC는 올해 하반기 3나노 공정의 조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N3E 노드의 양산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SMC는 지난 목요일 2022년 1분기 재무실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TSMC의 1분기 매출은 4,910억 7,600만 타이완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5.5%, 지난 분기 대비 12.1%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027억 3천만 타이완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1%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TSMC는 올 하반기 N3 노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드별 매출도 공개되는데 7나노 공정의 매출이 전분기보다 3% 증가한 30%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이제 7나노 노드의 매출이 줄어들고 5나노 매출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파운드리 산업 쪽에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왠지 3나노 공정에서도 이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퀄컴과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까지 TSMC를 통해서 칩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이 확보했던 고객사를 놓친 것과는 다르게 TSMC는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줄줄이 확보하는 등 너무 상반된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 관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의 13세대 랩터레이크 관련 루머입니다. 인텔이 선보인 12세대 엘더레이크는 분명 이전 인텔이 내놓은 CPU를 생각해본다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인텔이 그려왔듯이 인텔이 정말 잘하는 거라고 한다면 보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개량 세대에서 보여주는 성능 향상일 겁니다. 그래서 인텔의 13세대 랩터레이크는 좀 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 돌고 있는 루머에 따르면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는 최대 코어 수를 24코어 32스레드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캐시 메모리의 용량 크기가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13900K는 최대 68MB의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나온 루머에 따르면 클럭 스피드의 경우 현재 인텔의 가장 빠른 CPU라고 할 수 있는 12900KS가 5.5GHz의 부스트 클럭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 랩터레이크는 여기서 최대 300MHz의 클럭 스피드를 더 올려 5.8GHz까지 부스트 클럭을 올리는 것을 목표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12900KS가 5.5GHz의 부스트 클럭을 얻는 대가로 19W 가까이 전력 소모량이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13900K가 5.8GHz까지 클럭을 올린다면
최대 300와트 가까운 전력 소모값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아직은 루머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성능이 루머만큼 올라온다고 한다면 가능성 측면에서 전력 소모량의 증가는 분명 발생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차세대 그래픽카드가 막대한 전력 소모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쩌면 다음 세대의 하이엔드급 PC의 경우 1000W급 전력 소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되면 PC를 최대 부하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냥 전자레인지 한 대를 계속 돌리는 것과 같아지는데 말이죠. 구매 비용 못지않게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텔의 13세대 랩터레이크 기반의 모빌리티 CPU의 벤치마크 결과가 유저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기상 엔지니어링 샘플, ES 샘플의 테스트 자료가 서칭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14코어 20스레드의 랩터레이크 P 프로세서로 예측되고 있으며 6개의 P 코어와 8개의 E 코어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WCG 애프텍에서 나온 정리된 벤치 차트를 보면 모바일 버전의 14코어 랩트레이크 P 프로세서로 추측되는 이 모델은 인텔 12세대 12900HK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유출이라는 게 오피셜로 나오기 전에는 뭐 또한 ES 버전의 테스트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자료대로 실 제품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유출된 내용에서 놀라운 점이라고 한다면 13세대 모바일 CPU는 P버전이고 비교한 12900HK는 최고 성능 라인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능 차이가 난다는 것은 13세대에서 성능 향상폭이 상당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튼 루머라는 걸 생각하고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런 유출이 나오고 있다는 건 13세대의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올해 차세대 라이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루머에 따르면 AMD는 라이젠 7000부터 메모리 오버클럭에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보면 AMD가 인텔과 비교했을 때 늘 아쉽게 평가받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버클럭 부분일 겁니다. 라이젠은 CPU 오버클럭이 됐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물론 기존 라이젠 CPU도 오버클럭은 당연히 됐죠. 하지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인텔의 CPU 오버클럭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텔이 메모리 오버클럭에 있어서만큼은 XMP라고 하는 인텔 메모리 오버클럭 이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AMD는 자체 메모리 오버클럭 프로필 뭐 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램프라고 부르는 라이젠 엑셀레이티드 메모리 프로필이라고 하는 인텔 XMP를 견지하는 AMD의 메모리 오버클럭 표준이 이번 라이젠 7000에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튜닝 메모리의 경우는 XMP 값을 부르듯 메모리 오버클럭 프로필을 불러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텔 CPU 기반에 세팅된 프로필 시스템이기 때문에 AMD는 램프를 통해서 클럭 속도, 타이밍, 전압값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에 필요한 세부 메모리 설정을 사전 프로필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겁니다.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 차세대 라이젠은 과연 얼마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브랩촌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사 때문에 제가 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3월 말과 4월 초에 생일자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일정에 사연을 남겨주셨던 구독자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덧 4월 중순이 지났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구독자 도도새님께서 14일에 특임 군사 경찰 실기 및 면접을 보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벌써 나왔나요? 지금 나왔을까요? 합격하면 6월에 입대라고 하셨는데 뭔가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면 그래도 이 복무가 수월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도전하시는 거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이 도도새님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으로 밀러아이님께서 맥주 생각나네요. 예, 15일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총각으로 마지막 생일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눈치 심한지 이게 갑자기 뒤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쓰시긴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죠? 일단 생일 잘 보내셨죠? 늦게 축하드려서 죄송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왜 총각으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셨는지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일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에이, 그래요. 에이. 내년 결혼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결혼 날짜 잡히시면 다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네, 또 한 명 가는구나. 자, 그리고 노찬영님께서 18일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가 봐요. 시험 기간이라는 게 슬프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고3이기 때문에 게임도 수능 때까지 참아뒀다가 끝나면 하이엔드로 PC를 맞추려고 하신다고 하루 빨리 수능이 지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 고3이시군요. 예, 생일 챙기는 것도 참 애매하죠. 일단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고3은 그냥 수능 끝날 때까지는 모든 걸 다 봉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해봤자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또 논다고 하더라도 이게 노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봉인한다 생각하시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봉인 딱 이제 해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노찬영님 외에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올해 고3이신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자, 제가 이사를 너무 쉽게 본 것 같습니다. 이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는 잘 안 되고 그 와중에 또 하루 종일 바쁘게 사부작사부작 거리면서 계속 하거든요. 정리도 하고 중간에 일도 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대본도 쓰고 하는데 야, 참 끝이 없네요. 뉴스 영상을 제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전달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거리 두기도 해제된다고 하죠.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